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요, 쇠고기 탕국을 한번 끓여볼게요. 쇠고기 맑은 무국에서 두부만 하나 더 들어가는 탕국이거든요. 그래서 두부만 빼면 쇠고기 무국이 되고요. 평상시에도 쇠고기 이렇게 끓여 드시면 맛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볼 텐데요. 오늘 쇠고기는 제가 한 근을 샀는데 너무 많아서 이렇게 반만 쓰려고요. 한 300, 이게 600g이거든요. 그럼 이 반은 300g을 쓰는데, 보통 이런 거는 핏물 좀 제거하면은 국물도 깨끗하고 그리고 냄새도 좀안 나고 좋거든요. 이런 바구니에다가요, 고기를 한 반만. 그다음에 여기 300g이거든요. 핏물은요, 이렇게 주물러서 흐르는 물에 씻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주물러서 씻으시면 핏물이 이렇게 물이 빨개져요, 밑에. 물기를 받쳐두겠습니다. 평상시에는 소고기 국 끓일 때 이렇게 무 넣고 쇠고기 넣고 맑게 끓이면서 파도 넣잖아요. 오늘은 이렇게 명절 때 쓰는 쇠고기 탕국 겸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파는 안 쓰고요. 또 마늘도 안 쓰고. 저는 원래 쇠고기 맑은 국에 마늘 안 쓰거든요. 만약에 수입일 경우에는 마늘 쓰시고요. 그리고 후춧가루도 좀 쓰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무는 한 300g 정도 하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이 쇠고기 탕국에는 두부가 있어야 되는데요. 당근이니까 두부 작은 거 300g짜리 하나 넣을게요. 네모난 모양으로 썰겠습니다. 이렇게 놔두고요. 고기도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자, 물을요, 네모나게 썰겠습니다. 쇠고기 탕국 끓이기 전에요, 제가 다시마 육수를 냈거든요. 다시마가 이제 물이 갈색으로 우러났으니까 이제 건져낼게요. 육수는 지금 1.5리터 냈고 다시마는 좀 넉넉히 넣습니다. 쇠고기를 볶아볼게요. 이거 육수 내고 나면 다시마는 이거 전 부쳐도 되고요. 채쳐가지고 간장과 올리고당 넣고 볶아 드셔보세요. 맛있습니다. 한 스푼. 그리고 쇠고기를 넣습니다. 쇠고기가 어느 정도 익었으면은요, 물을 넣어주시고요. 물을 조금 볶아줍니다. 볶아줬다가요, 이제 물을 부으면 되는데, 아까 다시마 육수 내놨던 거 있죠? 이거 하고 이것만 넣어갖고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물하고 이제 섞어서 냄비에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물 처음에 많이 잡으셔도 돼요. 이게 끓이는 동안 줄거든요. 그리고 위에 이렇게 뜨는 거, 이거는 끓이면서 걷어내주시면 돼요. 이게 끓으면서 한쪽으로 뭉쳐있거든요. 냄비 가축이 붙어있거나. 그리고 요거는 거는 걷어내주시면서 이제 하시면 돼요. 무가 소고기의 냄새까지 없애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같이 끓이면 좋아요. 그러면 불을 낮춰서요, 천천히 육수 좀 빼줄게요. 그래도 불 낮춰놓고요, 좀 천천히 끓이겠습니다. 쇠고기 탕국이 지금 불을 낮춰서 거의 한 시간 가까이 끓었는데요. 이제 여기다 두부를 넣어줄게요. 두부를 넣고 한번더 끓입니다. 여기에서 마지막에 이제 파 같은 거좀 썰어 놓으시면 돼요. 근데 오늘은 저는 이제 명절 탕국이라서 그냥 이대로 끓이겠습니다. 파 넣지 않고요. 근데 지금 국물이 좀 줄었잖아요, 냄비에. 여기는 맹물을 조금 더 부으셔도 돼요. 국물 조금 더 채워주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국물 조금 더 채워 넣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탕국에 혹시 뭐 다른 거더 넣고 싶으면 버섯, 표고버섯 같은 거, 그런 거 여기다가 마지막에 좀더 넣으셔도 돼요. 저희는 이제 명절 때 이렇게 송이 있죠? 송이버섯을 여기다 넣거든요. 만약에 이게 수입 쇠고기로 끓이실 경우에는요, 마늘도 쓰시고 후추도 쓰시고 하세요. 근데 이제 국산이면, 오늘 소고기가 양지거든요. 국산이면 안 쓰셔도 소고기의 그 구수한 맛과 담백한 맛이 우러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간은 마지막에 합니다.
국간장은요 색깔만 내거든요. 요거는 시판은 간장이라서 많이 안 진해서 요거를 한 두 스푼 넣어도 색깔이 별로 안 진해요. 근데 집간장 혹시 많이 색깔 진하면 조금만 넣으세요. 저는 지금 두 스푼 넣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소금 간합니다. 소금 간을 약간만 넣고요. 이제 보시면서 내 입에 맞추셔야 돼요. 싱겁게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드셔도 되거든요. 근데 조금 간을 더 하시고 싶으면 더 하셔도 돼요. 이게 명절 때 아니고 그냥 일반 집에서 늘 이렇게 해 드실 때는 마지막에 대파 끼우시면 되고요. 칼칼한 거 좋아하시면 청양고추 썰어 갖고 끼우시면 돼요. 다 됐습니다. 기름 같은 거 많이 뜨시면 이렇게 걷어내시면 돼요. 소고기는요 푹 끓여야지 맛있거든요. 좀 국물도 진하고. 평상시에 드실 때는 요 대파 있죠? 대파 다져서 그리고 청양고추 다져서 이렇게 뿌려서 드시면 됩니다. 요 축에는 명절 때 사태 쓰시고요. 요거는 평상시에 드시면 돼요. 소고기 탕국 끓여봤습니다. 상의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